오늘은 요청을 받고 환상타워에 와봤어. 왠지 여기는 이렇게 입고면 예쁠 것 같아서 평소에 안 입는 스타일로 입고 와봤는데 어때? 어색하지? 어? 왼쪽 오른쪽 두 갈래라고? 나는 오른쪽. 왜냐면 오른손잡이니까. 아기니들은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라면 구독을, 오른손잡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줘. 번역이 양손잡이라면 댓글로 알려줘. 우와, 근데 보통 평범한 점프넷 같지가 않고 되게 예쁘다. 특이한 조각 느낌이라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래서 환상타워인가? 나 벌써 기대돼. 환상타워 추천해준 아기니들 너무 고마워. 뭔가 한 테마가 끝났나봐. 그랬어도 있지. 이번엔 왼쪽으로 가볼까? 근데 진짜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쁘다. 연두색하고 보라색인데 다 파스텔 빛이라서 너무 예뻐. 뭔가 건물이 부서진 것 같기도 하고 퍼즐 조각 같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고 예쁜 것 같아. 빠바밤빠바밤빠바밤빵. 뭐야? 꺼졌다. 뭐야? 갑자기 게임이 멈추더니 꺼져버렸어. 환상타워 2탄을 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좋아요 난 뚜이뚜이야. 오늘은 환상타워에 두 번째로 와봤어. 저번 1탄 영상에서 스테이지 타워라는 걸 알려줘서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됐어. 난 진짜 바본가 봐. 우와, 이번엔 파란색이 왔다. 여기서부터 3스테이지인가 봐. 나는 파란색이 너무 좋아. 아디니들은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해? 사실 좋아하는 색이랑 어울리는 색은 따로 있잖아. 나는 하늘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을 제일 좋아하지만 제일 어울리는 색은 빨간색이야. 아디니들은 어때? 아디니들이 좋아하는 색이랑 어울리는 색을 댓글로 남겨줘. 여기서부터는 4스테이지인가 봐. 엄청 예쁘다. 마치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아. 너희의 환상타워를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그럼 도이 바이. 좋아요 난 뚜이뚜이야. 오늘은 환상타워 세 번째. 너무 귀여운 아쿠아리움 같은 맵이야. 하! 이게 바로 뚜이의 찍기 실력이다. 아기니들은 꿈이 있어? 직업, 장래 희망 말고 정말 꿈. 뚜이의 꿈은 진짜 진짜 멋있는 바닷가 꿈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맞아, 바로 이런 바닷가 해변집. 나는 조금씩 조금씩 머릿속에서 꿈의 집을 완성시켜가고 있는데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진짜 현실의 꿈의 집을 완성하고 말 거야. 일단 꼭 바닷가에 있는 예쁜 집이어야 되고 언제든지 원할 땐 바닷가로 달려가서 수영할 거야. 집 안에는 커다랗고 깨끗한 유리창이 있는데 창가에 기대듯 누워서 포근한 햇살을 맞으면서 책을 읽을 거야. 그리고 꿈의 집에는 게임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컴퓨터부터 각종 게임기, 포켓볼, 그리고 영화관도 다 되는 모든 놀이를 할 수 있는 게임방이 있을 거야. 옥상에는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서 바베큐도 구워먹고 빈백 소파가 있어서 언제든지 누워서 밤하늘을 구경할 수 있어야 돼. 우와, 바로 이런 것처럼 말이야. 다음 편이 보고 싶다면 좋아요 꼭 부탁해. 그럼 도이바이. 좋아요 난 뚜이뚜이야. 오늘은 환상타워 네 번째 시간이야. 이번엔 약간 숲속 같은 느낌이 드는 테마인 것 같아. 왜 앞으로 안 가죠?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뭐야? 아기니들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어? 정말 말 그대로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친구나 가족이랑 싸우거나 시험을 망쳤을 때, 당장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럴 때, 그럴 때 아기니들은 어떻게 이겨내? 와, 이게 뭐야? 밧줄이다. 우와, 너무 재밌어. 마치 타잔이 된 것 같아. 너희는 말이야, 일단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잊고 너무 먼 미래 말고 바로 코앞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고 아기니들만의 극복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줘. 그럼 도이바이. 갑자기 밤이 됐다. 우와, 구름 정원이래. 마치 천사들이 살 것 같은 곳이야. 좋아요 난 뚜이뚜이야. 오늘은 환상타워 5일차. 환상타워는 처음부터 예뻤지만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고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길다. 이거 뒤로 갈수록 되게 어려워진다던데 진짜야? 나 좀 걱정돼. 마침내 뚜이의 점프맵 실력이 들통나는 건가? 그래도 최근에 대저택에서 등극이 하나 올랐다고. 다들 봤지? 나 이런 여우야. 오? 큰일 날 뻔했다. 아, 뒤에 계단이 있구나. 사다리가 돼서 속았잖아. 어이, 어디로 가는 거지? 저긴가? 하! 너희는 완전 길 치여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복잡해져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 나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아기미들이 도와줄 거야? 더 예쁜 수정 위에 올라섰어. 여기 올라선 건 너희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나우! 여기까지 겨우 올라왔어. 짜잔! 우와, 여기가 말로 만들던 시계탑인가 봐. 저 위에 시계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이 바이. 좋아요 난 뚜이뚜이야. 오늘은 환상타워 6일차. 오? 오, 어디로 가는 거지? 아, 드디어 시계탑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부터 이제 어려워진다는 건가? 나 너무 걱정돼. 너희가 환상타워를 끝까지 잘 클리어할 수 있도록 응원의 좋아요를 눌러줘. 아니 근데 길이 너무 어렵다. 여긴가? 가끔씩 금색빛이 길을 알려주고 있어. 마치 아기니들 같아. 하! 하! 우와! 어? 어디로 가는 거지? 아, 뛰어내리는 건가 봐. 우와! 우!
가는지 알겠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으면 굿! 하! 어? 오케이! 나 생각보다 잘하는걸? 하! 안돼! 진짜 이 정도 오니까 자꾸 떨어진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치 얘들아? 실패하는 건 다 포기해서야.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어렵겠지만 말이야. 붉은 여우는 빨간색이 생명인데 내 빨간색을 잃어버렸어. 내 소중한 빨간색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 어? 제발 제발 끝이다! 제발! 어? 근데 아직도 너무 어두컴컴해.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줘. 그럼 둘발! 뿅! 좋아요 난 뚜이뚜이야. 우리가 무사히 상타워를 끝까지 깨서 색깔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기 근데 생각보다 아프다. 타워가 어렵기보다는 완벽하게 흙과 백만 있는 세상이라서 앞이 잘 안 보여. 내가 어디 있는지 약간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돼. 하지만 야행성 야생여우 뚜이뚜이, 이 정도는 본능으로 깰 수 있지. 가보자고! 여긴 어디지? 아 원래로 돌아왔잖아. 이게 뭐야 이.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 우와! 오케이! 나이스! 조금 멋있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아주 침착했어. 어? 뚜이의 색깔이 돌아오고 있어! 야! 뭐야? 당신이 여기까지 오다니 믿을 수 없군요. 당신의 노력과 열정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이제 당신은 이 타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가운데로 가는 투명한 길이 있어. 이쪽으로.
뭐야? 내가 불꽃녀가